네, 다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반야심경 그럼 두 달이 돼가는 것 같은데 지금 한 줄도 못 하고 있는데요. 이제 조견 온 개공 한 다음에 보면은 이제 도 일체 고액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일체의 고액, 고통과 액난을 벗어난다. 온이 공하다라는 것을 비추어 보았더니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핵심이라고 했는데 그 불교의 핵심은 사성제라고 했고요.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나는 딱한 가지밖에 얘기하지 않는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만을 얘기할 뿐이다. 부처님은 괴로움과 괴로움 소멸만을 얘기하시는 분이지 그 이상 다른 걸 얘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부처님은 해탈 열반 깨달음을 얘기하셨다. 그렇게 생각해서 해탈 열반 깨달음을 막 찾아 나서요. 근데 부처님이 설하신 것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항상 괴로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괴로움이 없을 때도 있죠. 그냥 괴로움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고요할 때 있습니다. 뭔가 꽃한 손님들을 바라보고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그냥 감동할 때 괴로움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부처님인 순간입니다. 그게 괴로움이 없는 순간이잖아요. 괴로움이 없는 것과 괴로움 있는 것. 괴로움 있는 것은 분별 망상을 할 때는 괴로움이 있다가 그걸 탁 놔버리니까 괴로움이 없는 거잖아요. 괴로움이 없는 것이 부처지. 그래서 그게 해탈이고 열반입니다. 해탈. 내 스스로 묶어놨다가 이 묶인 걸 푸는 게 해탈이고요. 열반은 막 혼자서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분별심, 생각, 망상, 집착, 욕심 막 일으키면서 막 불길로 뜨겁다가 이 불길을 확 불어 끈 거. 그게 열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어진 상태가 열반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괴로움과 괴로움 없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살거든요. 부처와 중생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살아요. 바다가 파도 치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갔다 왔다 갔다 하듯이.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은 믿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거 말고, 그 괴로움이 없는 상태 말고 또 다른 깨달음이 있다. 또 다른 깨달음이 있어서 그 깨달음을 내가 한번 확 얻고 나야만 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상태, 내 머릿속에서 그려놓은 깨달음이라는 어떤 상태, 어떤 환상, 그것을 쫓아가죠. 다 상입니다, 상. 법상, 깨달음에 대한 상. 그, 뭐, 선오르기도 보면은 깨달음을 너무 단순하게 나와 있어요. 물을 만져보고 차고 뜨거운지 아는 그것이 깨달음이다. 늘 우리는 지금 더우면 덥다고 알고, 제가 하는 말을 늘 이렇게 듣고 있고, 말의 내용을 따라가서 분별하면 그거는 이제 분별심이지만, 말을 듣고 있다는 이 사실은 똑같잖아요. 제가 좋은 말을 하면 내가 나한테 와닿는 말을 하면 좋고, 와닿는 말을 안 하면 좀 졸리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말을 듣고 있다라는 그 사실은 변함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항상 언제나 변함없는 그한 자리에, 그걸 뭐 버릴 수도 없고 놓칠 수도 없고, 그건 생겼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건 뭐 화려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물맛처럼, 그냥 숨을 쉬는 것처럼 숨 쉬는 게 가장 중요한 삶의, 중요한 생명의 제일 중요한 것인데, 숨 쉬는 거 가지고 막 환희심 내지 않거든요. 야, 내가 들숨을 들이셨어 하고 막 신나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은 이처럼 아무 맛이 없습니다. 이 맛없는 맛을 늘 우리는 누려 쓰고 있고, 이걸 가지고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셨고, 제 얘기를 매 순간 듣고 있고. 이 내용물에 관심을 가지던 것을 그 본처로, 내용물이 들어오고 사라지는 자리,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다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아무리 생겨나고 사라져도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바탕이 있어요. 파도가 아무리 쳐도 그게 바다가 있어야 그 위에서 파도가 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늘 가지고 쓰고 있고 그건 뭐 굳이 찾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 발심을 하고 공부를 하는 그 이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하는 그것 자체가 완성이고 뭔가 뭐랄까요 과도하게 추구하는 마음, 과도하게 거기도 집착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 공부를 내가 빨리 해서 끝내 마치고 끝내겠다 그런 생각 오히려 장애가 됩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뭐 자기 성품을 쑥 내려가게 확인했든 가볍게 확인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확인하는 그 순간에 느낀 감정은 왔다 가는 경계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쑥 내려가는 체험을 했든 혹은 뭐 문득 가벼운 체험을 했든 뭐 어떤 방식의 체험을 했든 아니면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더라도 바닥을 손을 이렇게 대면 이게 차고 뜨거운지 바로 알거든요. 이 마음이 없어진 적이 있었냐 말이죠.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다시 돌아가세요. 부처님께서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만을 말씀하십니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 사성제고 이것을 벗어난 다른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난 것을 그냥 방편으로 주인공, 본래 면목, 불성이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런 말이 맞지 않아요. 방편은 원래 맞지 않는 겁니다. 맞지 않아요. 사실은 해탈 열반이라는 말도 뭐 엄밀히 따지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육조단경에도 나는 불이법을 말할 뿐 선정과 해탈을 말하지 않는다 이러거든요. 그것 또한 방편이라는 얘기죠. 해탈 자체도 부정하는가? 이게 아니고 그것 또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말하는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요. 뭐 다 아는 부분인데 그러면 도대체 괴로움이 뭐냐? 난 지금 안 괴로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괴로움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괴로움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면 그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성제라고 말씀하신 괴로움이 부처님께서 성스러운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괴로움에 대한 확고한 바른 안목이 있을 때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발심을 하게 되고 그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괴로움 하면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사고, 팔고를 얘기하죠. 사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남이라는 것이 괴로움인가요? 이제 노병사는 괴로움 같아요. 늙는 건 괴롭죠. 병드는 것도 괴롭고 죽는 것도 괴로운데 태어나는 거는 이게 왜 괴로움이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태어남이 노병사의 원인이 된 원동력이 되고 원인이 되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은 곧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남이 곧 괴로움이나 똑같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본래 무생입니다. 우리는 태어난 바가 없습니다.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어요. 파도가 아무리 쳐도 바다 입장에서는 아무 일이 없어요. 파도 입장만을 보면 얘는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만 본래 태어나도 태어난 바가 없고 돌아가도 돌아간 바가 없습니다. 불생불멸이 삶의 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났다 죽었 어젯밤 꿈속에 분명히 있었어요. 꿈속에 있을 때는 그 꿈속의 내용이 진짜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진짜 태어난 것 같이 느껴지고 꿈속에서 성공해야 되고 꿈속에서 다양한 삶을 삽니다. 진짜라고 느껴서 이 삶이 진짜라고 느끼기 때문에 꿈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진짜 내가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돌아보니 그 진짜가 아니었어요. 무생이었어요. 생 한 바도 없고 멸 한 바도 없습니다. 태어나고 죽지 않았어요. 그게 태어나고 죽음이면 매일 밤 우리는 태어났다가 죽었다 하게요? 우리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실상입니다. 본래 무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오온이라는 것, 몸뚱이라는 것, 느낌, 생각, 의도, 의지, 의식 이것을 어느 순간 감지를 하고서는 이게 나네 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태어남이 생깁니다. 이걸 나라는, 이걸 나라고 착각하는 그 한 생각, 그 아상이 생길 때 그때가 우리가 태어남이라는 허망한 착각의 의식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생고,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라는 것도 본래 불생불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태어났다라고 착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잖아요. 내가 태어났다, 내가 생겼다. 이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부자가 돼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 근원적인 착각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태어났다라는 이 태초의 분별심, 아상, 여기에서부터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났다라는 착각이 괴로움입니다. 태어나는 그 현상 그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이 아니라 태어났다는 허망한 착각, 그게 괴로움이고요. 두 번째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우리에게 누구나 갖춰져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불교는 왜 이렇게 부정적입니까? 요즘 다 이게 뭐 긍정적으로 보라고 그러는데 불교는 너무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는 염세주의다. 불교는 염세주의인 것이 아니라 삶을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음의 기쁨, 건강의 기쁨, 젊음의 기쁨, 여기에 갇혀있는 사람은 내가 설마 늙겠나. 이 젊은 사람들은 연세드신 분들을 보면 완전 딴 세상 사람이신 줄 아는 거죠. 나는 이 젊으니까 이 젊음을 항상 했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 날 나이가 들어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지, 이 지경이 됐지. 우리도 마음은 진짜 28청춘이잖아요. 이게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80대, 90대 되신 노부사님들도 마음은 28청춘이 정말 맞습니다. 그냥 마음은 늙지 않거든요. 마음은 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겉껍데기, 이걸 이제 나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늙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것도 이 생고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또 다른 허망한 망상 분별들이에요.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늙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몸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몸이 내가 아니다. 몸이 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것은 이 오온이 내가 아니다라는 자각입니다. 오온이 내가 아니라는 자각이 있으니까 오온이 무너지는 거 가지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자각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일체 고액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것 당연히 우리 인생에 옵니다. 반드시 결정코 언제 올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아직 멀었어라고 생각하지만 모르죠. 오는 거는 차례대로 오지만 가는 거는 차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반드시 간다. 반드시 간다. 그러니까 속 편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갈 거니까. 아니 어차피 나는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용을 좀 쓰고 노력을 하면 안 갈 수도 있다. 그러면 노력해야죠. 안 죽으려고. 근데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뭐 어떤 공부 오래 했던 분이 또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저 히말라야 어디 산꼬짜기 들어가면 막 500년, 1000년을 산 사람이 있다는데 수행을 열심히 하면 그렇게 막 1000년, 2000년도 살 수 있다는데 그런 게 진짜 있을까요? 그럼 말도 안 된다. 이런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 스님은 진짜 신심이 없다. 왜 그런 신심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래 사는 게 불교의 목적이겠어요? 그거 전혀 그게 불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죽어도 죽는 바가 없는데 몸뚱아리로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에게는 주어진 실상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가 이제 우리의 어떤 숙제, 과제 같은 것이고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공부를 하러 오시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를 할 때 아버지가 내가 왕인데 너가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 출가만 하지 마라. 내가 뭔들 못 해주겠느냐. 제가 그럼 한 가지 부탁할 때 이것만 들어주면 저는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뭐냐? 저를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야, 무슨 말을 하느냐. 그거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나에게 주어진 어쩔 수 없는 괴로움이다.
그건 네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그 누구도 한 번도 하지 않은 질문을 왜 네만 특이하게 하느냐.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당연히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의 과제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도 돌아가셨어요. 겉으로 봤을 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바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괴로움이 조금 더 이제 우리에게 조금 더 와닿는 이런 이제 괴로움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원증 해고라고 해서 내가 싫어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대상,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상황, 그런 상황은 처하고 싶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자꾸 날 찾아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자꾸 날 찾아오고, 내가 평생 벌은 돈 가지고 내가 집 한 채 사가지고 이사가 사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래서 평생 번 돈 가지고 어렵게 분양을 받아서 집 한 채 사서 딱 갔는데 윗집에서 막 그냥 난리를 치면서 막 뛴다. 그럼 원망스러운데, 그래서 내가 따지려고 올라갔는데 막 문신한 막 무서운 사람이 나타나서 뭐 한마디 말도 못하겠고, 여기 방법이 없구나 싶을 때 너무너무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예를 들어 내가 싫어하는 상황이 처했을 때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원증해고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죠. 내가 싫어하는 상황이 자꾸 나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 상황이 괴로워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어떤 상황, 싫어하는 것, 싫어하는 사람과 만난다라는 게 죽을 만큼 괴로울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이처럼 싫어하는 상황, 싫어하는 조건, 싫어하는 것과 만나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괴로움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만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싫어하는 상황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반대로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상황,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만나고 싶고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조금 더 많이 갖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을 때,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을 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뭐 병으로든 뭘로든 날 떠나게 될 때, 너무 사랑하는 것들, 내가 갖고 싶은 거를 내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렵게 어렵게 힘들게 정말 어렵게 돈을 벌어서 그거를 탁 샀는데 그 다음날 그걸 잊어버렸다든지 그랬을 때 그 허탈감,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을 계속하고 싶은데 같이 있지 못할 때의 괴로움, 그걸로 인해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말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사로잡혀버리면 이게 실제라고 생각하고 내 사랑하는 그 사람과 사랑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 사로잡혀요. 완전 의식이 사로잡혀서 이 세상에는 얼마나 괜찮고 매력있고 참 괜찮은 사람이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사로잡히면 그 사람 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 사람과 헤어지면 내 인생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인생도 많이 살아보셨고 삶의 지혜가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 사람이 막 정말 죽도록 매력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매력 있어 보이는 남편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한테 가서 야, 너는 정말 좋겠다. 너 남편은 저런 남편하고 살면 얼마나 좋냐 물어보면 살아봐, 너도. 다들 살아보라고 하는 게 뭔가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또 물론 없을 수도 있겠죠. 너무나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또 그 뭐 본인 복이니까. 근데 그처럼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애착하는데 그것을 갖지 못할 때 오는 그 스트레스, 그것도 아주 너무나도 무시 못하는, 너무나도 크게 괴롭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갖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싶은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안 되니까 거기서 괴로움이 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와만 친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남들하고 친하니까 자꾸 질투도 나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부득고라고 해서 구하는데, 원하는데,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 데서 오는 괴로움. 추구하는 바가 있는데 추구하는 걸 내 걸로 갖지 못한 데서 오는 괴로움. 사람마다 다 추구하는 게 다릅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 뭐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 조금 더 오래 사는 걸 추구하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 그냥 나는 조금 건강하게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겐 돈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어떤 사람에겐 돈은 막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나가 정말 중요하다고 여겨서 추구하는데 딴 사람은 그걸 별로 추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내가 무언가에 꽂혀서 그걸 추구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그래서 그걸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추구하게 되면 될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괴로움으로 오는 것이죠. 구하는 바에 대한 집착이 너무 클수록 그것이 나를 더 크게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그 사실은 이 사고 뒤에 있는 이 사고는 주로 이제 몸에 따르는 괴로움이고요. 이 원증애고 애별리고 구부득고는 또 마음에서 오는 괴로움입니다. 마음에서 오는 괴로움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수행하고 공부하고 마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앞에 생로병사는 내가 당장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애별리고 원증애고 구부득고는 마음 공부를 하면 할수록 훨씬 조복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가 좀 되고 있는지를 보려면 원증애고 구부득고 애별리교가 어느 정도 없어졌는지를 보면은 좀 알 수가 있죠. 싫어하는 상황? 옛날에는 막 내가 싫은 건 절대 못 봐주는 성격이었는데 이제는 뭐 싫어하는 사람이 와도 그러려니 하고 싫어하는 상황이 와도 뭐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크게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으니까 내 인생에 왜 내 인생에 좋은 사람만 와야 돼? 좋은 사람도 올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거야. 내 인생에는 좋은 상황도 오고 나쁜 상황도 오는 게 당연한 거지 하고 여유 있게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원증해고도 사라지고 애별리고도 좀 사라집니다. 자식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어느 정도 내려놔지고 내가 특정한 걸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고 사로잡히던 이 성격 자체가 상당히 유해지기 시작합니다. 과도하게 집착하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되게 마음에 집착이 내려놔지고 여유가 생기고 열정적으로 무언가 하는데 과도성은 사라지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무엇은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집착심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애별리고와 원증애고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스스로 딱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되게 가벼워져요. 구부득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구하지만 집착하는 법 없이 구하게 되는 거죠.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최선을 다해 구하지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이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부득고가 나를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삶에 최선을 다할 뿐 결과는 맡겨버린다. 턱 내맡긴다. 그런 자세로 살게 되니까 상당히 마음의 여유가 돼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 세 가지 괴로움이 아주 쉽게 좀 떨어져 나가기가 수월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몸에서 오는 괴로움, 이 마음에서 오는 괴로움인데요. 마지막 여덟 번째 괴로움이 몸과 마음에서 오는 모든 괴로움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입니다. 이 팔고라고 하는 모든 인간 고의 근본 원인이 바로 여덟 번째 괴로움입니다. 그게 바로 오음성고입니다. 오음성고라는 말은 오음이 오온을 얘기합니다. 지금 반야심경에서 얘기했던 오온, 개공할 때 오온. 오온은 몸과 마음을 얘기하죠. 이 몸과 마음이 치성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즉 몸에 집착해서 몸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몸이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외모가 좀 더 예뻤으면 좋겠고 또 몸도 더 살도 안 쪘으면 좋겠고 몸에 대한 집착 또 마음에 대한 집착 내 마음은 이랬으면 좋겠고 내 마음은 항상 평화로웠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몸과 마음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다라고 여기는 그것이 항상 날뛰거든요. 이걸 원하고 저걸 원하고 이걸 추구하고 저걸 추구하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치성한단 말이죠. 그걸 다 들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즉 나다라는 아상이 치성하는 겁니다. 나다라는 아상이 없으면 괴로움도 사라지는데 나다라는 아상이 치성해서 이 몸과 마음을 나와 동일시를 심하게 하는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게 모든 괴로움의 근원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이라고 했던 것이죠. 오온이 공하다는 사실을 조견해 보기만 하면 일체의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난다. 고통과 액난의 팔고의 근본 원인이 바로 여덟 번째 오음성고입니다. 그래서 오온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비춰보니까 이제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요걸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안이비서신의 눈기코효멈뜻이라는 우리 몸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바깥의 대상,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합니다. 눈으로 무언가를 보자마자 내가 세상을 접촉하면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방식인 것이죠. 절차. 눈으로 무언가를 보자마자 좋다거나 나쁜 느낌이 일어납니다. 좋다거나 나쁜 느낌이 일어나고 생각이 이게 표상작용을 가지고 이건 좋은 거야, 저건 나쁜 거야. 옛날에 이러한 기억을 떠올려가면서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건 나쁜 것이고 생각과 느낌이 감정적이고 정서적이고 또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이게 이제 대상에 대해서 대략적인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의식이, 식온이라는 의식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아, 그 대상, 눈에 본 거, 그거 좋은 거야, 아니면 나쁜 거야. 좋은 거니까 그건 더 많이 가져야 돼. 싫은 거니까 그건 버려야 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행온이 예스 하고 행동대장이 되어서 좋은 거는 더 가지려고 막 행동을 하고 신구의 삼업으로 오다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업, 구업, 의업으로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막 행동을 해서 업을 만들어냅니다. 선업을 만들어내거나 악업을 만들어내죠. 이런 방식으로 눈이 무엇을 보자마자 느낌이 일어나고 수온이 작동을 하고 상온, 생각이 작동을 하죠. 그래서 수온과 상온이 만들어낸 기초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식온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대상, 네가 본 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건 더 취하고 저건 버려. 그렇게 하면 이제 행온이 행동에 옮기는 이런 일이 오온이 삽시간에 벌어지는 겁니다. 보자마자 오온이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온이 판단한 것을 가지고 맞아라고, 왜? 이 식온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느낀 게 내가 느꼈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했고 내가 판단 내린 게 맞고 그래서 내가 행동한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실체적인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온이라는 것이 작동을 시작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입니다. 오온이 작동하는 방식.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이 오온이라는 허상을 실제화하면서 이러한 어떤 순서를 가지고 오온을 현실화시키며 살아왔던 것이죠. 귀로 소리를 듣자마자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듣기 싫은 소리, 그저 그런 소리 판단하고 좋은 소리는 칭찬은 더 듣고 싶어서 행동하고 비난은 듣기 싫어서 또 행동하고 또 저 사람이 한 말은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색수상행식이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눈으로 보자마자, 귀로 듣자마자, 코로 냄새 맡자마자, 입으로 맛보자마자, 감촉을 느끼자마자, 생각으로 무언가를 생각하자마자 느낌과 생각과 의도와 의식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마음이 일어나고 그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그 마음을 진짜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진짜라고 여기니까 거기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마음이 저거를 해야 돼, 저걸 가져야 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안 가져질 때 괴롭습니다. 저 사람은 멀리 해야 돼 했는데 그 사람하고 자꾸 엮일 때 또 괴롭단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 이 시군이, 이 마음 전체를 엮어서 시군이 최종적으로 좋다 나쁘다 판단했고 취사간택하라고 했는데 취사간택이 안 될 때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온이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조견, 오온, 개, 공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니까 오온이 공하다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본다면 눈으로 보자마자 느낌이 일어납니다. 느낌이 일어날 때 그래서 느낌이 일어날 때 첫 번째 보자마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이제 느낌의 작용이란 말이죠. 그 느낌이 일어날 때 느낌 이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느낌에서부터 벌써 딱 막았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낌을 느낄 때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이렇게 해석해서 느끼지 않고 느낌을 그저 맨 느낌으로 있는 그대로 느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불교의 중도 수행법 가운데 사념처라고 윗바사나라는 사념처 수행 가운데 첫 번째 수념처, 두 번째 수념처가 느낌을 있는 그대로 느끼라는 겁니다. 느낌을 해석하지 않고 맨 느낌으로 느낀다.
즉 느낌에서부터 벌써 이 십이연기로 본다면 촉수애취유색노사라 해서 수를 느끼면 그래서 좋아하게 되고 애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 취착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취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돼서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맨 느낌으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이 온개공을 실천하는 것이죠. 수온개공을 실천하는 것이죠. 수온이라는 게 실체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뭔가를 느낄 때 보통 이제 지금까지는 외로운 느낌이 일어났다. 그럼 난 외로워. 나 외로운 사람이야.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외로운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냥 그러한 느낌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외로움이라고 이름 붙일 필요도 없어요. 그 느낌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냥 여기 어딘가에서 외롭다라고 이름 붙여진 어떤 느낌이 그냥 일어났을 뿐인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일 뿐이에요. 느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외롭다고 진짜 내가 외로운 게 아니라 그냥 외롭다는 느낌이 인연 따라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느낌은 인연이 탁 이렇게 두 손이 이렇게 되면 저절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다 말고도 갑자기 혼자 한 하루 이틀 2, 3일 혼자 저 바닷가 외딴 섬으로 홀로 여행을 떠나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이 혼자 있으면 그 인연 따라 저절로 외롭다는 느낌이 올라와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외롭다는 느낌이 올라오면 나는 외로운 사람, 나는 우울한 사람, 나는 고독한 사람. 그래가지고 외로움을 내 외로움이라고 생각해서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서글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외톨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과 의식이 점점 더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나는 외롭고 고독하고 세상에서 소외됐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오온이 막 온갖 두 번째, 세 번째 화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만들어내지 말고 외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그냥 그 느낌을 그냥 그대로 느껴주면 그뿐입니다. 외국에 여행을 제가 다녀보면은 인도나 히말라야 같은 데도 보면 혼자 일부러 사람들 없는 데만 찾아다니면서 여행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그렇게 혼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있으면 외롭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그 외로움이 처음에 여행 처음에 초기에는 그 외로움이 너무 싫었는데 나중에 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상하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 홀로 있음의 그 이상한 그 홀로 있음의 그 외로운 느낌, 고독감 그게 자꾸 그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 외로움 속을 자꾸 찾아서 여행을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의미 있다고 느낀 것이 외롭다라는 느낌, 아무도 없이 홀로 딱 있다라는 느낌은 내가 비로소 나 자신과 그저 이렇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 어떤 거에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사람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과 함께 있어서 기댈 때가 있고 의지할 때가 있는 것이 딱 사라진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때 홀로 우뚝 설 수 있고 그때 비로소 내가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거든요. 그 외로움이라는 느낌은 어찌 보면 외로움이라는 느낌은 상당히 좀 근원적인 느낌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느낌이 올라올 때 그 외로운 건 싫어, 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외로운 건 싫어라고 생각해서 그걸 버리려고 애쓴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그런 느낌을 가지고 막 취사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느껴주기 시작하면 그래서 홀로 외로울 때요 가만히 그 외로움 속으로 뛰어들어서 충분히 외로워해 줄게 하고 외로움 마음대로 와봐 하고 이렇게 외롭게 있어주면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뭔가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충만감 같은 꽉 찬 충만감 같은 홀로 있지만 전혀 홀로 있지 않은 것 같은 온 우주와 함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어떤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어떤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왔을 때 싫은 느낌이 막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싫어? 내가 싫어가 아닙니다. 그냥 싫은 느낌이 인연 따라 왔을 뿐입니다. 좋은 느낌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좋은 느낌이 일어났을 뿐이죠. 뭐 예를 들어 연예인들이 남들이 나한테 열광을 한다 했을 때 그 연예인들은 막 업된다래요. 그러다가 콘서트가 끝나고 집에 가면 너무 공허하다고 그래요. 그 남들이 나에게 열광하는 것과 내가 동일시돼서 나는 그렇게 열광받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더 괴로워집니다. 나중에 더 큰 공허감을 느끼고 그냥 인연 따라 열광하는 거예요. 인연 따라
인연 따라 인연이 그렇게 모이게 되면 그렇게 열광하는 것이지 그게 실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팬들이 콘서트 할 때 보면 나한테 거의 미친대요. 자기한테 완전히 그 완전 탁 완전 간이고 쓸배고 다 뺏을 것 같고 나한테 완전 완전 막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아주 열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보면 내가 당장 예를 들면 당장 뭔 짓을 해도 다를 다 나를 사랑해 줄 것 같고 내가 안 좋은 그 무슨 신문 기사 같은 게 나도 다 나를 이해해 줄 것 같고 믿어 줄 것 같고 나만을 온전히 사랑해 줄 것 같대요. 그런데 팬들이 등 돌리는 거 보면 무섭더라고. 진짜 나를 사랑했던 게 아닌 것 같다. 그게 맞습니다. 인연 따라 그 인연에서 같이 열광을 하는 거죠. 또 이게 집단적으로 이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서 막 열광을 하면 같이 또 뛰고 별로 안 좋아해도 열광하게 돼 있는 게 또 군중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난 이렇게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 인연 따라 그렇게 열광하는 것 뿐이지. 진짜 그게 정말 그렇게까지 막 좋아한다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자식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 주잖아요. 집도 사주고 몇 억짜리 집도 사주고 그러는데 그 팬에게 몇 억짜리 집을 사줄 수가 있겠어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와 동일시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 느낌은 자기가 아닙니다.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것이죠. 허망한 것이죠. 그래서 그 느낌을 자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린 그동안 어떤 느낌이 올라왔을 때 그 느낌을 나라고 생각해서 오온을 주인으로 삼았던 것이죠. 오온을 나로 삼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도일체고액이 안 됐던 겁니다.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그 어떤 느낌도 내가 내 거로 취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 느낌을 느껴줄 뿐 어떤 느낌도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취하거나 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상온인데요. 상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떤 걸 보자마자 어떤 생각으로 어떤 뭐 판단을 내리거나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또 좋다 나쁘다 뭐 이 생각 저 생각하는 생각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일으킨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내 생각이라고 여겨요. 이 상온과 식온이 상온이 표상작용, 그 식온의 최종적으로 식별하는 것에 대한 어떤 토대가 되는 작용, 표상작용을 상온이라고 하고 그걸 최종적으로 딱 식별해서 아는 작용을 식온이라고 하기 때문에 상온과 식온이 이게 같이 연동되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상온과 식온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이 상온과 식온, 생각과 의식, 뭐 이런 이 작용들이 우리는 이것을 나라고 생각해서 내 생각을 여러분은 자기라고 생각해요. 내가 착한 생각을 일으키면 나는 착해. 이런 자아 정체성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나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특정한 일이 생겼는데 갑자기 내가 어느 날 나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본인이 스스로 충격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나?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나? 그러면서 아, 내가 나쁜 놈인가 봐.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때 일어난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의식을 가지고 나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원래 옛날에 착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때부터 갑자기 내가 좀 성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자기를 착한 사람이라고 그 생각, 착한 생각을 한 것을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착한 생각을 했다고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착한 생각을 그 순간 인연 따라 했을 뿐인 것이죠. 나쁜 생각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인연 따라 나쁜 행위가 일어났을 뿐인 것이죠. 제가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나쁜 행위를 하면 그 행위에 따른 결과는 있어요. 근데 행위를 하는 자가 따로 있고 행위를 받는 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무아의 가르침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옛날에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나는 지금까지 트라우마로 남아서 난 원래 나쁜 놈이야. 난 옛날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나쁜 놈이야 라는 것을 진실로 믿고 그러면 어떤 옛날에 나쁜 짓 한 사람들은 지금의 내가 나쁜 놈이라고 믿은 다음에 그게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나쁜 놈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옛날에 나쁜 짓 한 게 어떻게 지금의 나를 규정할 수 있어요? 업보는 받겠지만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습니다. 작자와 수자는 없어요. 업을 짓는 자, 업을 받는 자가 없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난가요? 10년 전에 여러분 몸을 따지더라도 여러분 몸이 아닙니다. 지금의 몸은 10년 전 몸과 지금 여러분 몸이 같은 몸이 아니에요.
마음도, 느낌, 생각, 감정, 의도 다 달라졌어요. 바뀌었습니다. 그럼 10년 전에 나쁜 짓을 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맞습니까? 맞다고 해도 안 되고 틀리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죠. 촛불이 처음에 왔을 때 켜졌던 촛불과 나중에 촛불이 같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다르다고 할 수도 없어요. 어떤 하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나라고 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라는 걸 취합니다. 나는 성격 좋은 사람. 난 죄인이야. 난 나쁜 놈이야. 그걸 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옛날에 나쁜 짓 한 사람은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나쁜 놈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나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필터 자체가 나쁜 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면 거 봐, 네가 그렇지. 착한 일을 해도 네가 원래 나쁜 놈인데 착한 일을 한번 했나 보네. 이렇게 비꼬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상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간 사람들의 근원적인 어리석음입니다. 그걸 자아관념입니다. 상온과 식온이 정말 나라고 착각하는 데서 오는 어리석음이죠.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인연 따라 착하게 말도 하고 나쁘게 말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닌데요. 저는 그래도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했고 내 친구 보면 저 친구는 지속적으로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요. 하나하나의 업이 공한 것처럼 업이 모인 것도 공합니다. 그 사람은 한 번 악업을 짓고 나면 그 다음번에 비슷한 업을 지을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면 끌어당김의 법칙, 업보의 법칙에 따라서 같은 것에 공명하지 않습니까? 같은 에너지, 한 번 한 건 더 쉽잖아요. 업습이 붙기 때문에 한 번 해본 건 그 다음에 훨씬 쉬운 것처럼 욕도 한 번 해본 사람은 그 다음에 욕하기가 쉬워요. 나쁜 짓도 한 번 해본 사람은 그 다음에 또 하기가 쉽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보다 보니까 나쁜 짓이 하기가 더 쉬워진 사람일 뿐이지 그런다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굳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업이 조금 더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굳어졌을 뿐이고 나는 좀 좋은 쪽으로 굳어졌을 뿐이지 그게 자기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99명을 죽인 앙굴리마라라는 지금은 우리나라에 찾아볼 수 없는 역사 속에 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의 살인마죠. 그 어마어마한 살인마를 그 살인마가 제가 참여합니다 하고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부처님이 먼저 찾아가서 구제해주고 깨달음을 얻게 해줍니다. 그게 살인마라는 실체가 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 사람은 살인마라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업보는 있으되 작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나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을 하면 그 사람에게 도둑놈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일 뿐이지 그 사람이 도둑질을 옛날엔 했지만 지금은 안 하고 지금 오히려 기부자가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을 우린 도둑놈이라 합니까? 기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가 천선한 기부자라 더 위대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이게 실체라면 옛날에 도둑질한 것이 실체라면 그 사람은 영원히 도둑놈이어야 되겠지만 도둑놈이 기부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단 한 순간도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중에 있는 존재일 뿐이지 여러분은 단 한 순간도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랄 게 없는 거예요. 재행 무상이 바로 제법 무아인 것이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을 콕 집어서 날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착한 일을 했다고 착한 나? 그거 아닙니다. 지금은 착한 일 했는데 그 다음에 나쁜 일을 했어요. 그럼 그 순간 나쁜 나가 연기된 것이죠. 잠시. 이처럼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실체 없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 어떤 중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실제가 여러분은 없습니다. 그냥 삶에 반응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거에 업습이라는 과거의 업이 업습이라는 것이 좀 더 편한 생활 방식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일 뿐이죠. 동일한 상황에 난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 그러니까 그런 삶으로 이렇게 굳어지는 그걸 이제 업보라고 하고 업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나인 것은 아니다. 나인 것은 아니죠.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
나를 고정짓는 겁니다. 난 이런 사람이라고 고정짓고 그걸 믿어버리는 것이죠. 전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또 행운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의도하는 거, 내가 의도하면, 의도한 바대로 뭔가 행위하면 그것을 나라고 생각해요. 난 이거를 행하는 사람, 난 저거를 행하는 사람,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행하는 사람. 그런다고 그 사람은 착한 사람으로 굳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착한 행동을 많이 했을 뿐이죠. 나쁜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 그렇게 굳어지는 게, 행위한다고 해서, 의도한다고 해서 의도하는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의도했을 뿐. 제가 옛날에 히말라야를 갔다 오고 히말라야 책을 썼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가끔 그 책을 보고 연락 오시는 분 중에 제가 완전 산행 전문가인 줄 알고, 산을 히말라야 전문가인 줄 알고 막 산에 뭐 자꾸 가고 싶어 하는 줄 알고 막 이러는 분이 계세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지금은 전혀 산에 갈 마음이 뭐 굳이 없거든요. 뭐 굳이 보내주면이야 뭐 갈 수는 있는데 내가 막 찾아서 갈 마음은 굳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뭐 북한산을 걷든 뭐 부산의 바닷길을 걷든 거기나 히말라야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에는 그런 의도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내가 히말라야를 좋아했다고 해서 그 히말라야를 가고 싶은 의도를 일으켜서 그 실천에 옮긴 그게 나라면 나는 그런 여행자가 나의 실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여행자를 버려버렸어요. 그때는 여행자였지만 지금은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정체성이 지금 나의 정체성이 아닌 것이죠. 옛날에 무엇을 의도하기를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하길 좋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도 영원히 그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의도를 바꿔요. 자신의 의도가 계속 바뀝니다. 행동도 바뀌어요. 나쁜 일 많이 하던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고, 어떤 정치는 뭐 여당이었다가 야당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기독교인이었다가 천주교인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자신의 의도는 끊임없이 바뀌는 것이지 의도하는 나가 내 안에 딱 숨어 있어서 그게 나의 정체성으로 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있다고 생각해요. 난 어떤 사람인지를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죠? 알고 싶어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 내려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물어요. 선생님, 저는 어떤 사람이죠? 저는 미래에 뭘 하면 좋을까요? 뭘 하면 좋을지를 본인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인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이 오온이 나라는 착각을 하니까,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라는 실체는 어떤 직업을 하면 좋은지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나라는 존재는 어떤 일을 하면 좋은 사람인지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내 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면 한눈에 뿅 가는 어떤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워서 그 한눈에 뿅 가는 사람하고 살아보니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지만 이 젊은 친구들은 그런 뭔가 운명적인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어떤 영적인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뭐라고 얘기하죠? 그 운명의 당짝 같은 그 뭐라고 부르죠? 그걸? 소울메이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저 예전에 제 영상만 봤답니다. 영상만 봤다라면서 한 번도 본 적은 없대요. 그리고 멀리서 이제 와서 법문 듣고 한번 간 적은 있다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뭐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당신 나름대로의 논리를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나이도 비슷하고 뭐 보니까 난 첫눈에 나의 솔메이트 같았다라면서 근데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 처음 봤는데 이제 그런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 관념이잖아요. 소울메이트가 있을 거라는 관념. 그렇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해진 게 어떻게 있겠어요? 정해진 무언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아버지의 성격이 이랬으니까 나도 그 성격의 일부는 있겠지? 나중에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어머니 어떤 사람이니까 나도 그 부분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자식이 나올 수도 있죠. 또 전혀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뭔가 연결된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라는 자아를 어떤 규정해 줄 수 있을 만한 뭔가 연결된 자아라는 엑기스, 알맹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알맹이는 없습니다. 의도하는 나, 생각하는 나, 어떤 개성 있는 나, 내 개성은 뭐죠? 내 천직은 뭐죠? 자기 천직이라 할 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나는 뭘 해야 자라날 수 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모를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기 삶을 자기가 삶으로써 자기 삶에서 가르쳐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에게 찾아간 부처님이 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면 돼 하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정해진 실체적인 관념이잖아요. 넌 이거 할 사람이야, 넌 저거 할 사람이라고 정해놓는 건 실체의 관념입니다. 나라는 자아를 고정짓는 것이죠. 그런 건 없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어떤 거 하나를 콕 집어서 나의 정체성이라고 삼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무엇도 아닌 거예요. 무엇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것이죠.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무한한 가능성 속에 나를 두어도 좋습니다. 무한한 가능성 속에. 그래서 그렇게 나다라고 할 만한 느낌, 몸뚱아리도 내가 아니죠. 느낌도 내가 아니죠. 생각, 의도, 의식, 그 어떤 거 하나를 가지고 나다라고 정해서 나의 정체성이야, 나의 실체야, 난 이런 사람이야 해서 거기에 묶여있게 되면 거기에 사로잡힌 묶여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의식이 제한되게 돼요. 그러면 그 너머를 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자유로운, 그 어디에도 묶이지 않은 그런 아상을 타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라는 상, 온 개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라는 정체성, 이런 것이 없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온 개공을 실천하고 살게 되면 온 개공을 조견하게 되어서 결국에 도일체 고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보세요. 행운이라 했을 때 의도하는 나가 있다라고 했어요. 나는 뭔가를 잘하면 난 이걸 잘하는 사람이야. 난 이거에 재능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여기잖아요. 남들이 어떤 거 특정한 걸 잘하면 야, 저 사람은 저기 재능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의 정체성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특정한 사람이 뭔가를 잘하면 그걸 부러워합니다. 야, 대단하다. 나도 저러고 싶은데. 막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비교 분별해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이 있는데 나는 저런 능력이 없으니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비교 분별해서 그걸 나로 삼아요. 나는 능력 없는 사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온 개공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아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본만 있을 뿐입니다. 나도 하나의 보는 대상이에요. 내 마음도 보이는 대상이지 이 꽃을 보듯이 여러분 몸도 보고 마음도 보고 느낌도 보고 있을 뿐인 거지 보이는 것 중에 어떤 거 특정한 걸 정해서 이건 나야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볼 뿐입니다. 거기에는 타자와 나가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한 번씩 본다 그랬잖아요. 엊그제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에 그 음악 천재 같은 젊은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무슨 뭐 밴드를 만드는 뭐 이거 오디션 같은 걸 하는데 야 그걸 보면서 정말 제가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한 게 야 우리나라에 저렇게 천재적인 정말 젊은 친구들 뮤지션들이 이 친구들이 20대 초반 10대 후반밖에 안 됐는데 어쩌면 저렇게까지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친구들의 특징이 악기를 잘 다루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를 너무 완전 그 음악과 하나 되어서 연주하는 모습 정말 그 음악을 막 즐기고 있고 그것과 하나 되고 그 자기의 그 실력과 자기가 그 즐기는 모습이 정말 막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음악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이제 그런 특출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뭐 다양한 분야마다 있어요. 그 분야마다 특출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저 사람은 참 저런 대단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저게 정체성이야. 나는 그것도 없는 이 볼품 없는 게 나의 정체성이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왔는데 온 개공을 실천하며 볼 때는 조견한다는 게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본다. 비추어 보기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온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야, 저 사람은 능력이 있고 특출난데 나는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비교하면서 봅니다. 그러니까 질투심도 나고 저 사람이 대단하긴 해도 한쪽으로는 대단하지만 한쪽으로는 찜찜해요. 내가 좀 못난 것 같고. 그런데 온 개공을 조견하게 되면 너와 내가 따로 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그런 특출난 능력을 발휘할 때 우리는 나다, 너다라는 생각 없이 야, 너는 잘났는데 나는 못났구나라는 생각 없이 그 사람이 하는 음악과 내가 하나 되어서 막 감동하면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한 번씩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 막 엄청난 그 독자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나 봐요.
음악이나 뭐 춤을 추는 데나 뭐 다양한 그 특출난 사람들을 몇 개를 보니까 아, 정말 노래 한 곡이 사람을 이렇게 정말 감동을 시킬 수가 있구나. 완전 노래 한 곡에 완전히 뭐 뭐랄까, 진짜 그 사람의 팬이 되고, 심지어는 그냥 춤추는 영상 하나를 보고서, 야, 춤이 이렇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고, 춤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구나. 그냥 그춤 하나를 봤는데, 그냥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냥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럴 때, 그 특출난 능력을 보고 우리는 비교하거든요, 나와. 그 비교하는 마음 없이 조견할 수 있다라는 것은, 너다, 나다라는 정체성이 없는 상태에서 보는 겁니다. 너라는 정체성, 나라는 정체성,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 나는 특출나게 능력 없다는 정체성, 그걸 자기화하지 않고,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는 마음껏 그 특출난 능력 있는 사람을 내가 나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 그 사람과 나는 둘이 아닌 하나가 돼버려요. 실제 둘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과도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마음껏 즐김으로써 오온개공이라는 걸 조견하는 것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그것을 감상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감동하고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즐길 수 있어요. 그러면 됐지. 거기서 뭘더 바라나요? 그 능력이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건 두 번째 생각에 빠진, 두 번째 화살을 맞은 허망한 자기 생각이고 자기 판단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그 능력이 사실은 내 능력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음악하는 모습, 감동적인 음악하는 모습을 내가 감상하고 있는 인연이라는 것은 벌써 그 인연과 내가 하나가 된 인연이라는 얘기예요. 그 인연이 맺어져야 그걸 감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가끔씩 보면 뭐 음악회를 가거나 무슨 뭐 연극을 보러 가거나 뭐 이런 걸 보고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 되는 어떤 일체감 같은 것들을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그럴 때 그냥 온전히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능력이 고스란히 그 순간은 내게 되는 것이죠. 즉그 말은 뭐냐면, 우주 법계의 법신 부처님이 진짜 나의 본 모습입니다. 우주 전체가, 여러분과 저와 온 우주에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 둘이 아닌 존재예요. 근데 그렇게 그 사람의 능력을 내가 하나임으로써 감상하고 구경하고 느끼고 조견하면서 있을 때, 내가 나의 일부분, 나라는 부처의 또 다른 일부분과 내가 그것을 봄으로써 하나가 되고 있는 중인 겁니다. 내가 나라는 저 사람이라는 모습으로 투영된 또 다른 나, 또 다른 부처, 또 다른 나를 하나로 감상하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그렇게 느낀다면, 그렇게 둘로 나눠놓고 비교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느낄 때, 우리는 그 순간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또 다른 나의 일부분을 발견하는 것이고, 나의 파편, 나의 하나의 부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럴 때그 사람의 그 감성, 그 능력이 내게 돼버립니다. 나와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불교에서 수희 찬탄, 그런 걸 보고 내가, 나는 못하는데 너는 잘났구나 하는 분별 없이 그냥 온전히 진심으로 기뻐하고, 내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하는 수희 찬탄이 일어날 때그 사람이 능력이 내 것이 된다 그래요. 이게 마음 공부라고 하는데, 수위 찬탄하면 상대방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남들이 보시를 한 1억을 보시했어요. 그럼 그걸 보고, 야, 나는 돈도 없어서 보시도 못하는데 저 사람은 참 대단하구나 하면서 나를 왜소하게 느끼고, 저 사람은 대단하게 느끼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 사람이 1억을 보시한 거에 대해서 수희 찬탄하고 내 일처럼 기뻐하고, 야, 참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구나, 이렇게 수희 찬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이 실제로 1억을 보시한 것과 똑같은 공덕이 여러분에게도 깃드는 것이죠. 깃드는 겁니다. 그게 부처님 말씀이 경전에 그렇게 나와요. 왜? 마음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마음의 세계입니다. 마음 한 바탕에서 일어나는 이 생사법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내면 현실화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상대방의 세상에 보면 수위 찬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의 능력, 남들의 행복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비교하고 질투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그대로 내가 느끼고 감상하고 감동하면서 내일처럼 기뻐해주고 내가 그냥 그저 하나가 돼서 느끼고 감상하고 감동할 때 나의 일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부처를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부처와 조우하게 되는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 한 곡에 깊이 빠져들 때 그 노래를 통해서 그게 수행이 되는 거예요. 노래를 듣는 것이 그대로 깨어있음이 되고 수행이 돼버립니다. 이처럼 온 개공이라는 사실을 알면 너와 나를 둘로 나누지 않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상대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 비교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 어떤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한바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견, 오온, 개공을 실천하게 되면 도 일체 고액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